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다양하게 우리 청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방법으로 이제 이 메타버스 안에서 국민반상회라는 이름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좀 전에도 저희가 이제 청년 스타트업들 얘기도 들어보고 또 학생들 토론도 해보고 하는데 그래도 많이 부족하고요. 오늘은 국민 반상회 스타일로 한번 약간 아재 냄새 나지만 그런 방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해주시면 일단 뭐 저도 의견도 있을 테고 또 부족한 부분은 우리도 연구도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오늘로 얘기를 끝낼 게 아니라 이제 이걸 정책으로 만들어서 가능하면 이제 상황을 바꾸는 정책 집행할 정책으로 우리가 좀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이 메타버스라고 써놨더니 저는 잘못 썼나? 메타버스. 네,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혹시 뭔 뜻인지 아세요? 메타버스 말씀하세요? 메타버스라는 게 가상 현실에서 이제 미래 세대에서는 이제 가상으로 사람들이 가상 세계에서 일을 한다는 개념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머이타버스고 이건 마이타버스예요. 네, 메타. 이거 약간 아재성이 있는데 우리 저기 일정팀 기획팀이 만든 거예요.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매주 타는 뭐 버스. 네. 네, 경청 투어. 사람들 얘기 좀 듣고 전국 각지로 다니면서 들어보려고 일부러 만든 겁니다. 왜 매일 안 타시고 매주 타세요? 아, 매일 하려고 했는데, 예, 정말 훌륭한 질문이십니다. 저도 사실 매일 타고 싶었어요. 이게 전국에. 아마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한 번도 대통령 후보가 못 가본 지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짧은 선거운동 기간에만 다녔고, 또 그전에는 큰 도시 중심으로 막 효율성 중심으로 다니니까, 어디 저기 뭐 구석에 뭐 있는 작은 도시들 있지 않습니까? 못 가는 거예요. 이번엔 제가 그걸 다 가보려고 하죠. 네, 그러려면 이제 이런 수단이 필요한데 매일 가면 더 좋은데 이제 소위 말하는 서울에서 해야 될 일들이 조금씩 있어서 며칠은 이제 서울 캠프에서 하고 나머지는 또 전국을 다니고 매주는 다닌다 최소한. 늦었으면 최소한 매주는. 매월은 아닙니다. 그것만 해도 돼요. 네. 그래요. 이제 각각 소개를 간단하게 할게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아, 저부터 할까요? 네, 우리 간단하게. 저는 네, 대학을 두번간 서희라고 합니다. 나이는 30살이고요. 그런 거 비밀 아니에요? 저는 비밀할 건. 아, 저는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대학을 두번 가신 이서희 선생님.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본인의 주요 특징도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저는 일단 요즘에 MBTI가 유행이잖아요. 아. 그래서 MBTI를 제가 총 5번을 해봤는데 그 5번이 다 똑같은 게 나왔어요. 그래요? 특이하시네. 그래서 아, 이게 정말 확연한 나의 성향이구나. 네, 저는 좀 성질이 좀 급하고. 그래요? 네, 왜시네? 제가 ENTP로 나왔거든요. 성질이 좀 급하고 네. 좀 임근근에 뛰어난. 저는 제 자신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말을 천천히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빠르세요. 아,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저하고 비슷합니다. 네, 다음에 우리 안생. 네, 저 이름은 강인구라고 하고요. 지금 사업하고 있는데 스타트업으로서 그러세요? 부산에 이제 해운대 쪽에 사무실이 있고 공장은 김해에 있어서 지금 이제 스타트업 대표로서 여기 와서 후보님과 말씀 나누기 위해서 왔습니다. 어떤 스타트업 하세요? 지금 근적외선 기기를 이제 제조하고 근적외선 기기. 아, 근적외선 기기. 아, 네. 원적외선이 아닌 근적외선.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어떤 특장점이 있습니까? 홍보 삼아? 일단 사람들의 건강에 좋습니다. 네. 네. 원적외선보단 이제 훨씬 더 좋다. 안전하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 선생도 소개하시죠. 네. 네, 저는 박원진이라고 하고요. 2년 전에 결혼해서 올해 2월에 드디어
출산을 해가지고 8개월 된 남자아이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 네. 육아를 하시는? 네, 너무 예뻐요. 인정합니다. 저희 그 둘째 형님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저한테 맨날 사진을 보내는 거예요. 야, 이쁘지 않니? 이쁘지 않니? 제가 어머니... 보니까 솔직히 객관적으로. 저희 어머니께 동의하기 어려워. 모든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요. 아, 그래. 아, 오늘 이런, 야, 웃었다. 이러면서. 그래서, 아니, 형님, 이게, 이거 팔굴출입니다. 아, 상관없어. 그건 아니고 예쁘실 것 같아요. 네. 민규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예술을 하고 있는 김민주라고 합니다. 예술? 무슨 예술 하세요? 저는 원래 시작은 연극으로 시작해서요. 네. 지금은 성우 활동도 하고 있고 미술 전시회도 참여하고 미술도? 네. 그리고 예술 행동 퍼포먼스 등의 예술 무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뭐 종합 예술인이시군요. 네.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여기는 뭐 아시겠지만 해운대라고 하나죠. 네. 예쁜 바다가 있는 그리고 문화의 도시이기도 하고 해양 도시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입니다. 오늘은 이제 많은 분들이 청년들의 문제 그중에서도 일자리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해요. 여러분들 큰 관심이 있는 부분인데 각자 고민들 제가 한번 들어보고요. 제가 사실은 뭐 맞는 건 아닙니다. 맞는 건 아니어서 최종적인 답이나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하겠지만 일단은 저도 권한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같이 의논을 해보려고요. 어쨌든 주제는 뭐 지역 청년 일자리 뭐 이런 거니까 뭐 자유롭게 아무나 의견 주시고 또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시고 뭐 야단 칠 거 있으면 좀 야단도 치고 그렇게 하시죠. 네. 아무나 하시죠. 아무나. 성일점 먼저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예정된 거는 이렇게 있었는데 양보하셨어요? 이렇게 제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상관없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이렇게 아무나 하세요. 네, 그러면은 뭐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말이 제일 빠르니까요. 저는 사실 대학을 두 번 간 이유가 일단 취업에 직결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무역이라는 과를 전공을 했는데 부산이라고 하면 무역이 굉장히 갈 곳이 많지 않냐, 일을 하기 좋지 않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제가 무역학과에서 졸업을 하고 취업을 준비하면서 부산에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작은 기업이 많다. 그리고 그 작은 기업들이 다 비슷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일을 해보니까 뭐 급여나 복지 이런 것들이 제일 체감을 하고 피부로 와닿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제 미래가 좀 암울하다. 좀 좌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또 조건에 따라서 이직도 하고 또 퇴직을 한 후에 잠깐 준비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도 갈 수 있는 게 다 비슷비슷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제 미래를 그릴 때 다시 거꾸로 되돌아보기 시작을 한 거죠. 이렇게 좌절스럽고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데 다시 한번 내 적성을 생각을 해보자. 저는 좀 운이 좋은 케이스로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고 싶은 일을 준비를 하게 됐어요. 대학을 다시 가서. 그렇지만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느낀 거는 부산에 있는 기업들은 다 좀 소기업이 많고 소기업이다 보니까 대기업과 뭐 복지나 급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격차가 크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좀 크다라는 그런 기준이 바뀌지 않으니까 내가 여기서 다른 걸 준비를 해도 또 비슷비슷하겠다. 그런 좌절감이 제일 컸고 대기업들이 또 실제로 부산에 많이 없더라고요. 대기업을 위주로 돌아가는 뭐 공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더더욱 소기업과 격차는 벌어지고 그러면서 청년들 저를 비롯해서 취준생들은 조직에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이유가 점점 좀 줄어들고 그래서 미래에 대한 좌절감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회사를 다니면서도 맞아요. 그런 부분이 컸습니다. 네. 우리 다음에 아무나? 네. 저도 비슷한 얘기여서요. 누구야? 박원진 씨는 이제 양육 문제, 경력 단절 문제까지 막 겹치겠어요? 네, 거의 비슷한데요. 부산에서 애 키우면서 직장 다니는 게 가능한 건 공공기관 아니면 대기업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기업이 부산에 거의 없고 대부분 중소기업 아니면 흔히 소상공이라고 말하는 그냥 식당이라던가 이런 마트 사실 애 키우면서 다닐 수가 없거든요.
제 친구만 해도 저보다 결혼 일찍 좀 더 빨리 한 1년 정도 빨리 한 친구였는데 사장님한테 이제 결혼한다고 청첩장 드렸더니 그럼 퇴사 언제 할 거냐. 이게 너무 옛날 일이 아니고 지금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맞아요. 네. 저희 남편만 해도 배우자 출산 휴가를 제대로 못 썼어요. 제가 재앙절개하고 이제 병원에 누워 있는데도 사장님은 나와서 일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출산 휴가 제대로 못 쓰고. 그래서 출산 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 네. 저는 이제 휴가 휴직은 아직은 뭐 문제는 아니고. 저는 사실 일을 계속 했었으면 출산할 생각, 임신 출산할 생각 못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선배 중에 그런 선배도 잘 없거니와 그런 모델도 잘 없고 지역에서 사실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나의 선배나 아니면 상사 중에 출산하면서 아이 키우면서 직장 다니시는 분이 제 주변에 크게 많이 없어요. 한두 분 계시긴 한데 그분들 진짜 대단한 분들이세요. 그렇죠. 소규모 기업에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전에 양육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희가 경기도 하고 자매도시, 자매도시에서 이제 그 방문단이 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주 어린 아이를 데리고 있는 거예요. 데리고 왔어. 우와. 그런데 일하는 곳에. 일하는데 한국으로 출장을 왔는데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 아이의 항공료나 이런 걸 누가 보답합니까? 당연히, 그거 당연히 정부에서 내는 거예요. 우와, 훌륭하다. 데리고 다니면 자기가 사무실에 와서 데리고 다니면서 데리고 일어난 거, 한 사람. 진짜 꿈에 그리던 그런. 그러니까 이게. 아무 지장이 없대요, 근데.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는 어느 정도 그렇거든요. 제 친구들 봐도. 뭐 출산 휴가에다 앞뒤로 연차 쓰고 그 뒤에 뭐 육아휴직 쓰고 해가지고 애기 키우면서 적당히 유치원 볼 때 보내고 하는데 민간 기업에서는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사람이 집에 아이 있고 어디 맡겨놓고 다니면 불안하고 그래서 사실은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분은 그냥 자기가 데리고 다니면서 뭐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애 데리고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사실 취업 고민보다는 요새 1인 창업 쪽으로 좀 생각을 많이 바꿨어요. 제가 차라리. 애 아플 때 쉴 수 있으려면 그나마 내가 사장인 게 낫겠다. 그래서 그래 사장님 계시니까 전혀 아니 나 더 힘들다 이런 생각을 보시지만 아니야 창업한 사람 우습게 봤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참을 무식이 하나? 일단이면서 이제 남편이라도 좀 뭐 연차 제대로 쓸 수 있고 주말을 쉬는 직장이면 상관없는데 남편 직장도 근로기준법 잘 안 지키거든요. 주에 52시간 일하는 게 아니고 뭐 저번 달 같은 경우 주에 100시간씩 일했거든요. 어이구 누구는 122시간 얘기하긴 하던데. 아 그러니까 그거 뭐 기가 찼어요 진짜. 진짜 그런 집에 살아보라면서. 120시간이면 주 15일이더라고요. 저희 남편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0시, 11시에 퇴근했는데도 이제 애기 얼굴 볼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이런 환경에서 제가 취업을 하면 애가 아프거나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와야 될 경우에 야 가능할까?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게 정말 우리는 이제 소위 일가정 양육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아이를 맡길 때도 없고 사실은 걱정도 많이 되고. 그리고 저는 사실 맡길 때보다는 민간 회사에서도 근로기준법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법을 너무 안 지켜요. 아니 이게 소수 강자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일상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규칙 어긴 걸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대표님도 근로기준법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니 모르고 맞아요. 배우자 출산휴가 2주가 된 지가 언젠데 3일 쉬는 거 아니냐고. 3일. 네. 알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연차 쓰게 하시고. 토요일 일요일에 자기 것도 아닌데. 그거 불법인데 불법된 지 오래됐는데 일요일 날 연차라고. 네, 그런 나쁜 관행들이 많죠. 그럴까요? 소기업들이 그런데 괜히 맞죠 저쪽 소라는 게 나는 게 아니라 그렇군요. 우리 또 하지 말아요. 우리 모두가 하고 싶은 얘기를 대신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다 하고 싶은 얘기 안 했어요. 필요한 얘기니까요. 저도 아를 낳을 테고. 또 누가 할까요? 맞아요. 아까 계속 기회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저는 강인구 선생님. 예.
저는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출신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조금 경제학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거 좀 드리고 그 경제 효율성, 경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제 혁신 혹은 생산성과 노동성을 높이는 거. 근데 지난 80년대부터 최병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생산성과 노동성을 높이는 건 이제 제한이 많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고 그럼 이제 혁신을 해야 되는데 청년 창업들 같은 경우 이제 혁신을 할 수 있는 이 머리는 있지만 물론 그렇다 해서 어르신들께서 그걸 할 수 없다는 능력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청년들은 그런 혁신적인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는 돼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합니다. 첫 번째로 교육이 부족하고 두 번째로 자본이 부족합니다. 이제 교육을 하는 거에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 같은 경우 이제 근적외선 기기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물론 국내에 뭐 유수한 기업도 많지만 저는 해외에 정말 좋은 기업들을 꾸준히 방문하고 같이 협력업체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자매 기업 느낌으로 형제 기업 느낌으로 같이 뭔가 기회를 좀 받고 싶습니다. 네. 적어도 그걸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이라도 돼서 이제 제가 잘하면 주는 거고 못하면 못 받는 거지만 그 정도의 그것과 그리고 이제 돈이라는 부분에서 저는 이재명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상당히 찬성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 4일제 지금은 주 5일제지만 주 4일제로 하고 5일제 때 그 제가 뭐 예를 들어 10만원 20만원 더 일해서 받는 거를 기본소득제로 받아서 그거 가지고 저는 저희 직원들과 그리고 저런 저도 마찬가지로 같이 일을 같이 뭔가 교육을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을 가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저는 부사님의 후보님의 그런 되게 그 정책에 대해서 찬성을 한 편인데 그래서 제 질문의 요지는 사실 조금 급진적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제 선별적으로 이런 것들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의 장관님도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선별적으로 하지 않고 이 전체적으로 이걸 하는 것을 과연 후보님께서 대통령이 되신다면 이걸 실행하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거 뭐 주요 정책에 관한 거니까 지금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이건 일반적인 살림살이에서 똑같아요. 이미 확보된 돈을 이미 확보된 그걸 쓸 때는 선별해서 꼭 필요한 데도 쓰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추가로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냥 모임은 계획을 한다고 치자 계획을 그죠? 동창회 등으로 계획을 하는데 아니 이미 회비 만 원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걸 어디다 쓸지는 가장 효율적인 데를 골라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회비 올려야 되는데 회비를 올려야 돼 지금 회비를 올려야 되는데 회비 많이 내는 사람은 혜택을 빼고 회비를 못 낼 정도의 어려운 사람은 더 주자 고 하면 회비를 올리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고정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고착되기 때문인데 지금 현재 상태에 있는 재원을 잘 쓸 때는 당연히 선별해서 더 어려운 데 쓰는 게 맞죠. 근데 앞으로 우리가 이걸 동적으로 늘려야 된다라고 보면 늘릴 때 아, 이 두 분은 먹고 살 만하시니까 세금 많이 내시고 이분은 어려우시니까 세금 내지 말고 혜택만 봅니다. 자, 이쪽 세금 내세요. 그럼 되겠냐고. 그렇죠. 이런 점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북유럽 같은 경우는 세금을 올리면 자기들이 받는 혜택이 늘어나는 걸 이미 체감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증세에 별로 반감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세금 올린다고 10원만 올려도 난리가 납니다. 왜냐? 세금 올리는 거를 제대로 나를 위해 썼다는 경험이 없어요. 다 쓸데없는 데 무슨 예를 들면 간접적인데 나 많이 썼고 인프라 구축은 직접 혜택이 없잖아요. 뭐 네 항만 만드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또는 예를 들면 뭐 저쪽에 저 산에다가 무슨 그 등산로 구조하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그냥 그런 데 쓰잖아요. 그죠? 안 쓸 수 없잖아. 안 쓸 수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박탈감을 느껴서 증세를 정말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요거는 거든 거 다 나눠 드릴게요. 아, 여기는 수입이 좀 낮으니까 500원 내시고 여기는 800원 내고 여기는 1500원 내고 한 3000원 내고 평균해 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하면 손해를 일단 덜 보는 것 같고 억울하지 않고 저항감이 떨어진다.
근데 다만 이거를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조금씩 해보는 거죠. 그래서 급진적이 아닌 거지. 한꺼번에 확 해버리겠다 이러면 급진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포기하고 시도를 안 해버리면 영원히 불가능하고 조금 해보자는 거죠. 조금. 안, 그러다가 아 이거 아니다 지금 안 하면 되지. 근데 괜찮다 하면 늘려가면 돼. 근데 우리는 복지 지출을 늘려야 되고 복지 지출을 늘려야 경제가 성장한다는 게 이미 10수년 전에 난 세계적인 결론입니다. 네, 우리도 알고 있어요. 양극화가 왜 문제예요? 불평등 때문에 자원이 제대로 효율을 발휘하지 못해서 저성장이 오고 저성장의 그 결과마저 누구한가 너무 독점하니까 점점 상황이 나빠져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이 함정이 빠져버린 거예요. 저성장과 불공정의 악순환 함정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정성을 회복해야 되고 공정성을 회복하는 게 양극화를 완화하는 길이고 그게 우리 파이를 키워서 함께 사는 길이라는 건데 이걸 잘 인정을 안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면이 있어요. 부분적으로 보면 맞는데 동태적으로 보면 사실은 그건 부분적 정의인 거지. 지금 기본소득제가 여러 사람들에게 이게 복지 개념으로 알려져 있는데 조금 더 골자를 보면 이게 투자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게 사람들에게 좀 더 광고될 필요가 있고 홍보가 좀 더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렇죠. 부산에 계신 어르신들은 그렇지. 일단 대구 가면 돼. 제가 특정 지역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네. 이제 그분들은 아예 길을 닫고 그렇죠. 네. 정치적 성향이 네. 있으니까요. 네. 제가 이 말씀 드린 거는 제 그게 제 기업에 제 회사에 도움될 거라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어떤 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는 금요일 날엔 같이 어디 가서 놀고 싶다. 네. 네. 맞아요. 이게 지금 이제 넷마블이라는 게임에 가면 기본적으로 게임 머니를 줘요. 근데 다 이러면 또 줘. 이러면 또 줘. 왜 주냐? 불쌍해서 주냐? 아니고요. 회원 유지를 하려고. 안 그럼 게임이 안 되거든. 맞아. 누가 자꾸 따가지고 저 싸움 놓고 이 사람한테 잃어. 그래서 나가버려. 잃었어, 나갔어. 이 사람 자꾸 따서 모았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게임이 없어져요. 그래서 계속 줘. 다 모아. 다 모아봤자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주는. 그게 기본소득이 개념이에요. 그게 그렇고요. 홍보 얘기하셨는데 그 말 진짜 맞아요. 객관적으로는 진실인데. 이 뭐라 그럴까 이렇게 의식화 아니면은 고정관념 세뇌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판단 안 하는 경향들도 많이 생기죠. 그래서 신화도 많은 세상입니다. 정보가 많은 세상일수록 정확하고 팩트에게만 진실만 유통되는 사회 같지만 실제로는 신화가 많아요. 맞아요. 이 요새 젊은 남성 여성들 간의 오해도 상실된 그런 것들이 꽤 있습니다. 난 그중에 대표적인 게 그거라고 생각해. 20대 남성들이 여성 할당제 때문에 피해봤다. 폐지하자. 이거 있잖아요. 실제로 여성을 위한 할당제는 거의 없고, 성 할당제예요. 특정성이 30% 넘기, 이하로 내려가지 않게 하자. 그래서 누가 혜택 보냐면,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데서 남성들이 혜택 봅니다. 아, 오히려. 선생님들이나 공무원 시험에요. 거의 여성들이 돼요. 우리가 경기도나 이런 통합공채 보면 여성들이 성적이 더 높아. 그래가지고 숫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조정해 간대요. 무조건 남성이 30% 할당하고 여성들은 성적이 더 높은데도 탈락이에요. 근데 이게 현실인데도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죠. 그리고 이거를 아예 없애버리겠다. 이 할당제를 하는 분이 막 박수치고. 이거 신화거든요. 대표적인 신화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는 대화 부족에서 오는 거예요. 서로 대해보고 논쟁을 했으면 이거 탁 하는 제가 절대 대화를 안 해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많습니다. 홍보 얘기도. 그래서 이게 정부가 재정을 확보해가지고 기업 측에 지원을 하는 게 기존의 방식이었는데 옛날에는 효과가 있었어요. 투자금이 부족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지금은 투자할 곳이 없는 시대인데 거기다 기업에다 막 누구 무엇을 주면 기업 경제가 성장하냐 성장 안 합니다. 더 쌓일 뿐이지. 근데 그럴 때는 소비 수요를 늘려줘야 됩니다.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도 정치적 원리가 작동하죠. 이재명을 공격해야 되니까 저 사람 내가 돈만 주자 그래. 네, 어쨌든 끊임없이 설득해야죠. 뭐. 그러니까
네, 제가 마지막이네요. 아, 마지막. 네, 네. 네, 지금 제가 부산에서 청년 문화 예술 활동을 하면서 많은 청년 예술가 분들이 입을 모아서 이런 농담을 해요. 네. 우리는 십자스다. 십자스가 뭔지 아세요? 십자스? 열 개의 직업이 있다고. 아, 십잡스. 십잡스라는. 아, 엔잡스라는 말인가? 엔잡스는. 아, 그 열 가지 십잡스. 아, 조심해야겠네요. 네, 조심해야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 네. 그런 의도가 된 네. 영어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약간 원망과. 깜짝 놀랐습니다. 아, 아니요. 이해합니다. 네. 조심해야지. 저 역시도 예술인이지만, 이제 강의도 나가고, 뭐 스탠드 일도 한다면 스탠드 일도 하고 되게 다양한 일을 동시에 해야지 예술인들이 생계를 이어나가요. 근데 이제 저희가 오롯이 저희의 예술로서 생계를 이어가기에는 아직 부산에서는 네,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단발적인 사업이 많기 때문에 청년 예술인들은 그 사업이 많지도 않지만 만약에 그 사업을 한다고 해도 그 사업이 끝나버린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 가능하게 예술을 할 수 있고 또 기본 소득이 보장되면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아직까지 그게 구축이 안 되고 있다는 현실이고요. 또 예술인들이 이제 자기 개발을 하고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으면 좋을 텐데 부산에서 그런 걸 공공기관이나 그런 곳에서 지원을 해주면 좀 더 예술인들이 자기 개발에 대한 발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 예술과 관련된 일을 하시니까 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사실 이제 예술 부분에 대한 지원 사업을 제가 결정하잖아요. 뭐 시장도 하고 도지사도 하면서. 네. 어떻게 할 건지 좀 더 뭐 효율적이고 좀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뭐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난 최종 결론은 뭐냐면 이 문화예술은 미래산업의 핵심이다. 이제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영역이네요. 여기는 문화예술 영역입니다. 창의적 사고, 기발한 상상의 세계 이런 건 사실 컴퓨터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이 문화예술은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다른 데서 뭐 이래가 돈 벌고 그 사람이나 이해관계인만 혜택을 보는데 문화예술 활동은 마치 공기 같아서 모두가 혜택 보는 그런 예를 들면 공공성이 있더라고요. 그런 면도 하나 있고 하나는 이 예술의 가장 본질은 자유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자유로. 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그 말도 김대중 대통령 때 만든 말이긴 한데 뭔가 정해놓고 그 안에 살아가면 이미 죽은 예술이에요. 가능하면 여지를 다 열어주고 자유롭게. 그래서 이게 공모 사업도 해보니까 그것도 결국 정해놓고 시키는 거잖아요. 요 안에서만. 네. 근데 그 길을 벗어나는 게 예술 문화 창인데 그래서 내가 마지막 생각해낸 게 예술인 기본소득입니다. 지원을 하는데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그럼 무제한으로 할 수는 없고 일정 범위까지는 책임져 주겠다. 그러면 제가 문화인들한테 뭐 문화타운도 만들고 뭐 철거해야 되는 그 구도심 이런 데 있잖아요. 집 몇 채 사가지고 거기다 수리해가지고 뭐 예술인들 들어가서 뭐 가게라도 하면서 그림이라도 그려서 사시고 이런 걸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거보다 더 싸면서 효과적인 게 기본소득이더라고요. 예술인들 그래 숫자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등록하고 뭐 적당한 절차를 거친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고 그 사람들이 저한테 한 7, 8년 전에 제안한 게요. 30만 원이었어요. 자기한테 30만 원만 매월 지급하면 정말 자유롭게 창작하면서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겠다더라고요. 진짜 빨갛다. 그죠? 밥 먹을 정도. 밥 먹고 예. 최소한의 생존만 보장하면 그 사람은 이제 그림 그리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진짜 마음껏 내가 막 그림을 그리면서 인생을 진짜 행복하게 살겠대. 그래서 그때 제가 아 그렇구나. 이 사람이 그림 잘 그려서 열심히 하면 모두에게 행복한 문화라고 하는 것도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본인도 좋고 행복하게 살고 또 직장 구한다 그래서 실업 압력 막 생기는데 그 실업 압력도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본인도 행복하고 나라도 행복하고 사회도 좋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내가 들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욕먹으면서도 내가 예술인 기본소득 하자. 그래서 계속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얼마 안 들더라고. 지금 등록되는 예술인 10만 명인데
이거 하면 한 10배 는다고 치고 100만 명 늘어도 사실 계산하면 얼마 안 되죠. 근데 그 사업이 얼마나 큰 일자리도 만들고 그죠? 그 사람들 다 국을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조금만 더 해가지고? 그렇죠. 사업 기회도 생길 거고. 얼마 전에 스우파 엄청 인기 있었는데. 네. 보셨어요? 스트리트 우먼 파이트라고. 아, 네네. 댄스. 봤죠. 지금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거기 모니카 님도 비슷한 댄스를 하셨는데. 아, 그래요? 네. 뭐 자유와 혁신, 창의, 이건 사실 같은 말이죠. 우리 미래의 핵심 키워드 같아요. 네. 기본소득이란 게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회를 주는 거죠. 기회? 네. 그러니까 최소한의 선택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 네. 근데 이게 바닥이다 하면 선택이 없어지잖아요. 조금 최저선을 올려주면 선택의 기회가 생겨나죠. 각자의 자유롭게. 좀 올라갈 수 많이 생기지만 그래서 너무 많이 할 수는 없고 사회적 책임이 커지니까.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너무에 대해서는 많습니다. 지금 동부산 롯데아 원래 그 부지에 보면 이제 예술인 단지 그 네.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성공하려면 부산의 수요가 많아져야 되는데 많아지려면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유라시아 철도 건설 네. 그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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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게 되려면 이게 북한이 열려야 됩니다. 북한이 열리려면 종전선으로부터 하고 동부가 평화체제가 구축돼야 되고 예. 그러려면은 남북, 중미, 일러 뭐 전 세계가 합의해서 북한을 어쨌든 비핵화를 해가면서 개방 개혁하고 투자 국가로 만들고 신뢰를 회복해야죠. 그래야 열차길을 연결하지. 그러면 실제로 엄청난 부의 가치가 됩니다. 부산이 딱 마지막 종착지이자 출발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기차를 타고 사람이든 물건이든 러시아나 그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유럽으로 바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네. 얼마나 많은 수요가 생겼어요. 일본은 적어도 배 타고 와서 여기서 타고 가야지. 여기서 터널 뚫어져가지고 그거 출발하게 하면 안 됩니다. 부산에서 참 그 해저 터널로 뚫자는 사람 있다면서요. 네? 해저 터널로. 일본으로 뚫자는 네, 사람 많습니다. 많다고요? 그래서 진짜요? 그런 사람 작년에 많다고요? 부산시장 앞에서 그거 하자간 사람들을 전부 다 반대 집회하고 막 그랬었어요. 나는 생각이 다른데 그걸 뚫어놓으면요 부산은 경유지가 돼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일본으로 가버리지다. 마지막 말단부 일본으로 가지. 경유지가 돼버려요. 그럼 우리는 괜히 남 좋은 일 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일본은 섬 나라가 이제 육지가 연육 나라가 되는 거죠. 근데 뭐든 논쟁이 많긴 합니다. 네. 하여튼 뭐 재밌었는데 밤새도록 가면 좋겠는데. 자주 와주십시오. 재밌습니다. 네. 말씀을 너무 편하게 잘해주시네요. 네, 네. 아니 뭐 저도 이러면서 배우는 거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세요. 그러게요. 일자리를 제가 만들 수는 없고요, 솔직히. 내가 정치인들 일자리 몇 개 만들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던데, 저는 그 얘기 잘 안 해요. 숫자 얘기 특히 안 해요. 책임져야 되니까. 우리 말하면 책임을, 맞죠? 말을 없죠. 민간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죠. 근데 그 환경을 만드는 거의 핵심은 자유로움이에요. 자유로움과 공정성입니다. 근데 너무 자유로워가지고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고, 부정식품이라도 사먹을 자유를 마구 보장하면은, 그럼 이제 나라 망하는 거에서 최소한의 공정한 룰을 만들고,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게 하고, 또 정부가 지나치게 많이 개입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뭘 또 하지 말라는 게 그렇게 많아. 네, 그러지 말고, 꼭 안 해야 될 거 빼고 나머지는 다 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으로, 좀 규제도 혁신하고, 좀 예를 들면 모두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인프라, 뭐 교통이나 이런 것들은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서 깔고, 뭐,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고속도로도 만들어서, 아무 데서나 내가 옥상에서도 전기 만들어서 팔고, 텃밭에도 좀 만들어 팔고, 부산 앞바다 저기 바닷가에 이렇게 세워서, 뭐, 풍력 발전을 해서 팔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이게 정부 역할이죠. 그래야 일자리가 생기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산업도 대대적으로 신속하게 전환하고, 새로운 산업도 만들고, 그래야 좋은 일자리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조금하게 창업의 기회도 많이 생기고. 같이 노력해보시죠. 네. 제가 기회를 주면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네. 부모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무 줄기를 튼튼하게 해야 가지도 흔들리지 맞아요. 않고 나뭇잎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다 그런 같은 맥락이신 것 같아요. 그럼요. 뿌리가 튼튼해야 되고요.
근데 우리는 되게 뿌리와 줄기와 가지와 끝에 나뭇잎들이 사실 20대 청년들이거든요. 거기를 붙잡는다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잎이 떨어져. 거기 붙잡고 고정시키면 줄기와 뿌리를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끝에가 막 흔들려 튼튼하지. 근데 이걸 놔두고 그걸 잡는다고 잡아보면 또 잡아지겠냐고. 구조의 문제, 근본에 관한 문제에 좀 더 많이 접근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뭐 여러분들 얘기하고 좀 많이 도움 됐고요. 특히 또 역시 부산이라서 지방이 가지는 어려움, 네.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 더하기, 청년들이 갖는 어려움 더하기, 지방이 갖는 어려움까지 더해서 일종의 삼중고인데, 저는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요. 왜냐 이게 신의 영역에 이르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사람들이 만든 문제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고, 우리가 문제를 얘기하면 문제 속에 답이 다 들어있죠. 문제니까. 그러니까 답이 있으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거는 다 결국은 할 수는 있는데, 결국 용기 문제인 거예요. 결단력의 문제. 그 다음에 철학과 가치의 문제죠. 더 근본적으로는. 이런 걸 고치고 싶어 하냐? 아니면 현재 상태가 행복하다? 진짜 차이가 있죠. 철학과 가치의 문제다 하면, 그럼 바꾸고 싶은데, 방법이 없냐? 많아요. 근데 효율적인 방법일수록 저항이 커. 같은 사람 하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괴롭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용기와 결단이 중요하죠. 네.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진짜 대변화의 기회죠. 위기는 기회다. 맞습니다. 너무 든든하신 말씀이에요. 가능하다라고 말씀해주시는 네. 게 든든한 것 같아요. 그게 원래 이건 이순신 장군이 한 말이에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네. 그 말이었거든. 그래서 그 어느 영화 제목, 영화에서 대사를 싹 바꿨잖아요. 이 큰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이길 수 있다. 사실 영화 대사니까 이렇게 만든 거고, 이 두려움과 용기는 사실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두려움이 용기의 원천이거든요. 근데 이 두려움과 용기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저보고 가끔씩 당신은 겁이 없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겁이 없는. 그렇지. 근데 겁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겁이 없는 사람이 가끔씩 있어. 그건 정신질환자입니다. 겁이 있어요. 겁이 날 상황에서 겁이 안 나면 그건 정신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그 겁을, 두려움을 의지로 이겨내는 거죠. 두려움을 직면하고 그걸 견뎌내는 의지, 그게 용기죠.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지. 변화를 위해서. 예. 네. 제가 MBTI 검사로는 지금 현재 보여진 거 완전히 반대입니다. 진짜요? 네, 그래요. 너무 감사하고요. 재밌었어요. 저희 너무 재밌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기회도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네. 우리 예술의 길로 성공하기 바랍니다. 여기는 경력 단절을 겪지 마시고 성공하는 여성으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화이팅! 대학 두 분 네. 잘 활용하기 바랍니다. 화이팅하겠습니다. 네. 세계를 제패하는 우리 유니콘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비프거리에 나와 있는데요. 이지명 후보님도 영화를 함께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실 건데요. 아직 도착은 하지 않으셨지만 벌써부터 이렇게 많은 부산 시민 여러분들이 이지명 후보님과 함께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럼 잠시 후 저희 이재명 후보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제가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님께서 시민 여러분들과 한 분 한 분 손 악수를 소통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영화 1984 최동원을 함께 보시고 나오시는 박재민 부모님 함께 인터뷰 취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학생 인턴기자 더민주입니다. 더민주입니다. 오늘 최동원 영화를 보고 오셨는데요. 혹시 네.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몸속에 남아있던 에너지 같은 게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 그런 느낌. 네, 네. 저도 꼭 한번 영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 하면 바로 뭐죠? 영화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 부모님 어떤 영화를 가장 좋아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게 때와 장소에 따라 그게 바뀌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제가 아주 어릴 때는 벤허라고 하는 영화를 정말 좋아했는데요. 네. 아, 장면, 장면들이 너무 네. 인상적이었는데요. 그 후에 세월 지나고 난 다음에는 누구를 위하여 종은 놀리나? 네, 다음은 마지막 코너 하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오늘의 여기가 바로 어디죠? 남포동 아니겠습니까? 아, 남포동, 네네. 그러니까 오늘의 삼행시 단어는 바로 남포동입니다. 아, 너무 어려운데, 남포동이. 너무 어려워. 자, 하겠습니다. 네. 남! 아... 남들은? 포! 포기해도 나는? 동! 동요하지 않는다. 저 이재명으로 삼행시 지어보고 있습니다. 이제! 제! 제대로! 명! 명 받으셨습니다! 네, 저희 시민분의 삼행시까지 들어보았는데요. 지금까지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은 맞아요! 더민주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